네, G7을 타고 이제 곤돌라 타고 와서 G1 게이트로 해서 백컨트리로 갈 겁니다. 암프리는 곤돌라가 스키장이 작아서 곤돌라나 리프트가 개수가 심플해서 좋아요. 단순해. 복잡하지 않아. 그래도 컨베이어 벨트가 있네. 아, 이게 여기가 아누프리가 좀 작지만 좋은 게 바로 지원으로 연결되니까 정상 올라가기 좋네요. 네, 곤돌라도 엄청 높이까지 올라가고 이러니까 작아도 여기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겠다. G1 쪽에 가면 사람들 엄청 타고 내려와서 파우더 다 무너져 있는 거 아니야? 아, 좋다. 나무 수종도 똑같아, 토마무랑. 이 나무들. 토마무 정상에 있는 거랑 똑같은 나무들. 얘도 자작이죠? 네. 자작은 아닌 것 같아요. 자작은 똑바로 딱 하는데 얘는 막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래서 자작의 운용 자작 뭐 이런 건가? 올라갈수록 안 보이는 안노프리. 우와우, 시야가 하나도 안 보이네. 네, 리프트에서 내리자마자 정상을 바라보고 왼쪽 방향으로 따지면 웨스트 에리어 쪽으로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허벅지가 빵빵해지네요. 잠시 쉬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잠시 모두. 네. 와, 나무 봐. 나무 봐, 지금. 눈꽃이 대박이야. 너무너무 예뻐. 아, 얘는 막 눈에 그냥 담겼어. 소나무죠? 쟤는 소나무네. 와, 씨. 짱이다, 소나무야, 너. 겨울 좀 봤네. 일단 잠깐만 쉬고 물 한 모금 하고 보드를 가방 뒤에 메고 올라가야 되겠어요. 너무 힘들어. 보드를 등에 메니까 훨씬 편해졌습니다. 하우, 가벼워. 더워가, 더워가. 좋았어. 깔딱고기였어, 아까지니. 여러분, 웨스트 쪽에 있는 지금 봉우리 정상으로 지금 왔습니다. 이게 안루프리에서 걸어 올라온 거 괜찮네. 와, 아, 구름 때문에 하나도 안 보였는데 밑에는 위에 올라오니까 구름 위에 지금 올라왔어. 그래서 조금 보여요. 아, 지원이 조금 더 위에 있나 이 생각하고 G2가 닫혀 있는 것 같아서 왔는데, 알고 봤더니 G1이 더 아래 아니었어? G1, G2, G3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지? G1은 저쪽, 오른쪽이었어요. 오른쪽이었어요? 네. 어, 저쪽으로 가면 코니스로 갈 수 있다. 저기, 저 사람들이 G3에서 오는 사람들인 것 같아. 아니야? 뭐야? 저기가 G3잖아. 맞아요. 저기 어디 갔던데. 어. 맞네요. 그러면 올라와서 왼쪽 봉우리가 이거였네. 어. 어, 생각, 아, 어차피 정상 오면 좁아지니까 다 이렇게 만나네요. 어. 정상에서 다시 웨스트로 더 가야 돼. 아. 절로 더 가야 돼. 아, 이게 웨스트 봉우리역 아니고였구나. 대박 사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다 맞나. 어, 다 맞나. 비슷해. 여기가 약간 더 경사가 아팔라서 심장 박동수가 하이를 때리지만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저까지 올라갈 힘이 없어. 그냥 일로 가겠어. 어, 됐다. 글로 가면 안 돼. 여기까지만 오면 딱딱해져. 어, 엄청 좋아요. 오. 우와, 완전 개였다. 오, 정상에. 오, 대박 사건.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을 소개해드리자면 G1
G2와 G3가 있는데요. 이날 저희는 G2를 통해서 올라갔고요. 그 전날에는 G3를 통해서 올라갔죠. G2는 이 화살표 방향으로 올라갔고, G3는 두 번째 화살표 방향으로 올라가면 결국 정상에서 거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을 가기 위해서는 G2에서 올라가는 라인을 따라서 G3에 올라오는 라인을 거쳐서 정상으로 가야 됩니다. 계곡으로 들어가. 그리고 저기로 가면 저쪽 계곡으로 가면 조금 완만한 계곡으로. 이날 저희가 탄 곳은 아무도 밟지 않는 눈을 찾아야 했기에 최강 급경사로 거의 절벽 같은 곳을 내려가야 했고요. 이 코스는 백볼 코스라고 불리는데 일본어로는 코잔노사와 코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완전히 절벽 같은 곳을 내려가야 하는데요. 거리는 짧지만 굉장히 눈의 질이 좋기 때문에 최상급자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야. 봤어? 직벽이에요? 어? 여기 봐. 직벽이야, 그냥. 근데 겉보기와 다르게 지금 여기 팍팍 다져져서 많은 사람들에서 완전 천연 직벽 모글밭이야. 끝내주죠? 우와. 저쪽에서 내려오면 나무에 박아서 그냥 골로 가는 거야. 절로 못 가는 이유가 있어. 여기는 트리플 블랙입니다. 일단 쫄아서 안 돼. 지금 코니스 데이 7인데 벌써 죽이죠? 오케이. 바인딩을 좀 타이트하게 쫄아서 바인딩을 더 짜내고 드랍! 좋아, 눈 좋아. 완전 좋아, 그지? 네. Go.
산을 가렸어.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꽁이 여기로 왔어. 하나도 안 보여. 아버지 눈 굴러가요. 경사가 옮겼는데 하나도 안 보여. 보여 되니? 네, 저 보여요. 나 왜 하나도 안 보이지? 습기? 아니야, 습기는 하나도 안 찼는데 방금 눈 때려서 이렇게 긁어내도 그냥 하얀색인데? 나 이거 칼로 렌즈로 바꿔야 되나? 구름 속이라서. 아... 어이씨. 바닥이랑 눈이랑 구분이 안 돼. 네, 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일로 가지 말고 이 계곡으로 들어갈까? 더없이 좋다. 최고다. 최고다. 아무도 안 밟아서. 아, 여기는 6번인데? 5분인데? 5분인데? 모글이야, 일로 넘어가. 와, 여기 경사 보세요. 요게 수직이에요. 와, 미쳤다. 이거 봐, 와, 눈 맞아요. 와, 그 모글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모글이 지금 구름에 가려서 하나도 안 보여. 속도를 낼 수가 없어. 미쳤다, 근데. 골짜기 따라 그래도 왼쪽으로 계속 붙어야 되죠? 아니요, 여기서 네. 이쪽 스파인 넘어도 된댔어. 저쪽으로 가도 된댔어. 첫 번째 골짜기 빼고 네. 두 번째 골짜기로 가도 재밌다 그랬는데 일단 우리 첫 번째 골짜기로 그냥 갑시다. 네. 렌즈 한번 청소해주고. 미쳤네. 와. 시간 좀 볼게요. 11시 4분. 오케이. 빙판 속에 살짝 파우더. 저쪽으로 가야 되겠어. 빙판이야. 아이고. 아, 딱 잠깐 좋단 말았어.
안 켰네. 아, 여러분 실컷 찍는데 진짜 고프로를 안 켰어. 바보같이 고프로를 안 켜고 인스타만 켰어. 이런 바보 같은 녀석. 왼쪽 올라서 자질이 안 돼 있다. 여기 내 이거 커버 나무가지에 걸렸어. 보였어요? 여기 왼쪽으로 이쪽으로 와. 타고 올라와. 여기 나무가지 끝에 흰색. 뭐예요? 내 고프로 이거랑 이거 커버. 커버. 이렇게 단단하게 걸려 있어요. 아, 안돼. 단단하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러는데 뭐 축구 안경 커버만 있으면 되는데 고프로 커버까지 같이 있어서 렌즈 커버까지 주머니에 넣어야 되겠다. 손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지. 대박이다.
今何パーぐらいですか？何？